죄송합니다, 빡종해가지고 여러분들. 아유,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추천 한 번씩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빡종해서. 아니, 근데, 저기, 안양이 왜, 형님들? 어? 안양이 왜? 쉰데? 왜 또? 왜 그러지? 그래? 잠시만. 아니, 그 뭐야, 안양이 뭐라 하길래. 또 안양이 또 좋아하는 아니, 그 뭐야, 사람으로서. 안양이 뭐라 하길래. 또 안양이 또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이거는 좀 약간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중2병 아니면은 우울증 아니면 이거는 좀 약간 그 관심 좀 달라. 이 중2병 셋 아니면은 중에 하나인데 우울증 아니면 관심 좀 달라. 이거 참. 이셋 중에 하나인데 아니면은 성형 날짜 잡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성형 날짜 잡았을 수도 있고. 이건데 내가 봤을 때는 좀 약간 요즘 우울한 것 같아. 왜냐면 안양이가 그만했던 것 같아 나한테. 좀 약간 물알라하다고 요즘에.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게 여러분들 안양이가 모든 이제 드립을 다 받아주잖아 이제 채팅창이라든지 그런 게. 근데 이제 남자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외모에 대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러면은 엄청 막 그냥 흘려 들릴 수 있는데 이 여자 입장에서 막 외모 얘기 이렇게 하면은 좀 약간 물알라하게 생각을 하더라고. 여자는 좀 약간 받아들이는 차이가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안양이 좀 그렇네. 아니 근데 제가 이제 좀 안양이를 보면은 이게 멘탈이 근데 멘탈이 좋은 BJ랑 멘탈이 안 좋은 BJ가 있어. 일단은 무엔터로 이제 따져보면은 멘탈이 좋은 사람. 일단은 흥민이는 멘탈이 존나 좋아요. 예. 그러니까 뭐 마인드적으로 뭐 멘탈이 좋다 뭐 이런 게 아니라 멘탈이 존나 세요. 흥민이는 내가 봤을 때는 멘탈이 존나 세. 거의 돌부처 수준인 것 같아. 폭동나도 에이 여러분들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 폭동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아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이러면서 갑자기 내 사진을 보여준다든지. 그러니까 좀 약간 시청자 출신이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을 하나면은 어떻게 이렇게 어르고 달래는 그런 걸좀 알아. 좀 약간 진짜 그런 느낌. 윤소킹의 세계 팬가입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좀 멘탈이 센 사람이 우리 무엔터에서 누가 있을까? 은호? 은호는 모르겠다. 나도 솔직히 말해서 이제 멘탈이 센 편이죠. 예. 멘탈이 센 편이죠. 저는 멘탈이 센 편이고 멘탈이 약한 사람들. 일단은 첫 번째, 제일 약한 사람. 오메킴. 와, 여러분들. 제가 진짜 이거 하나 말씀드릴까요, 여러분들? 예? 와,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뭐야, 이 새끼. 스타 족밥 새끼라고 또 카톡 왔네. 존나 또 심심한가 보네. 여러분들, 갑자기 뜬금없이 그때 이제 오메킴 형님 이제 역캠이랑 합동방송하고 민심 안 좋아졌을 때 있잖아. 민심 안 좋았을 때 정확하게 어떤 카톡 왔는지 내가 읽어줄게. 봐봐. 봉준아, 너무 미안해. 나 때문에 무엔터 피해갈까봐 너무 걱정이 되네. 아니야, 봉준아, 미안하다. 봉단 내려서 형 잘라줘. 면목이 없다. 와, 나 진짜 개인 카톡 와가지고 이랬다니까, 진짜로. 어? 어? 아니, 개인 카톡으로 이랬다니까. 아니, 무슨, 방송 한번 방해는 걸로, 민심이 안 좋으니까, 뭐, 어찌할 줄을 모르겠다면서, 방송 너무 어렵다면서 막 그러더라고. 또 어제는 또, 갑자기 또, 저기, 새벽에 카톡이 왔어요. 아니, 그, 방송국 보니까, 저는 무엔터 방송국 다 챙겨보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요즘 뭔일 있나, 이렇게 다 보는데, 그, 개인 사정 때문에 방송을 조금 약간 쉰다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뭔일 있습니까, 형님? 이렇게 하니까.
아니야, 봉영. 내일부터 열심히 방송하겠음. 점점. 아니, 내가 무슨 진짜 사장도 아닌데. 아니, 방송 열심히 하겠다고 나한테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 그래서, 아, 뭔일 없어서 다행이네요, 형님. 이러니까. 방송 어렵네, 봉영. 화이팅 하자. 뭐가 어렵습니까, 형님? 이러니까. 모든 게다 어렵네. 와, 나 진짜. 야, 오메키 형님 좀 잠깐 그거 해줘라, 진짜. 야, 그때 내가 그 사건을 들었어요, 여러분들. 예. 내가 이제 오메키 형님 그 사건을 들었는데,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은 이제 쌓인 게 터진 것 같아요. 예. 이제 그 방송을 본 사람들은 쌓인 게 터진 것 같아. 이제 역캠이랑 합동방송 잘 보고 있었는데, 이제 좀 약간 재미없다고 막 이렇게 민심이 이렇게 되니까, 그래도 오메키 형님이, 무리하게 술 먹방으로 이제 넘어갔는데, 이제 술 먹방 하면서 이제 깔끔하게 그냥 마무리 했으면, 아, 그냥 방송은 재미없었지만, 그냥, 뭐, 볼만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면 될것 같은데, 이제 끝에 이제 갑자기. 아, 이제 끝에 이제 좀 약간 그렇게 돼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오메영 입장에서는 좀 약간 좀, 그렇긴 하지. 오메영 입장에서는 진짜. 좀더 스트레스 많이 받을만 하지. 그치, 그래. 아니, 근데, 여러분들, 무엔터 컨텐츠 할때 있잖아. 아니, 그니까, 무엔터 전체 컨텐츠 말고, 이제 개인적으로 자기가 컨텐츠 할때 있잖아, 형님들. 그때 좀 잘한다, 잘한다 해줘, 형님들. 진짜로. 근데, 뭐 못하는 거는 끝나고 나서 피드백 해줘. 정말로다가. 잘한다, 잘한다 하죠. 왜냐면, 형님들, 왜냐면, 내가 하나 말하자면, 컨텐츠 하면은, 당연히 실패할 수밖에 없어, 형님들. 나도 지금에서야 이제, 여캠이랑 합동방송하면 말도 조금 붙이고, 뭐 이제, 진행도 하고 막 그러는데, 나 처음에 완전 미친 새끼였어, 형님들.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시청자분들이, 그래도 오냐, 오냐,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하고 나서, 넌 끝나고 뒤졌다라는 마인드로, 이제 끝나고 나서, 이 새끼 존나 재미없네 해가지고, 이 부분이 존나 재미없네, 미친 새끼, 이따구로 진행을 하냐? 막 이렇게 방송국에 이렇게 했었어. 그래가지고, 막, 역해 막 트라우마가 있었어. 진짜로. 그렇게 해가지고, 아씨, 내가 좀더 열심히 해가지고, 그 부분을 고치고 계속해야겠다, 계속해야겠다, 이러는데, 근데, 처음이라서 어쩔 수가 없어, 형님들. 근데 이제, 너무 욕먹으면은, 아, 나는 하면 안 되겠구나. 나는 하면 안 되고, 그냥 이제, 원래 하던 컨텐츠만 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잖아? 그러면은, 컨텐츠 아예 안 해. 진짜로. 그렇기 때문에, 무엔터, 막 이렇게, 혼자서 뭐 만들어가지고, 컨텐츠 한다, 막 이렇게 하면 좀, 좀 많이 응원 좀 해줘, 형님들. 알겠지, 형님들. 무엔터, 저기 하면은, 그거 좀 많이 해줘. 진짜. 그러면, 윤희나랑 합방 해보자. 아니, 아니, 아니요. 아니, 아니, 아니요. 일단은, 그, 이나한테 굉장히, 예, 아직도 미안한 감정,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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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괜찮아요. 예. 아, 아니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예. 아니요, 아니요. 진짜 괜찮습니다. 예. 다시 한번 나락으로 떨어지기가 싫네요. 예. 아니,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무엔터 요즘에, 아!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아, 지금 좀 약간 간략하게, 여러분들, 무엔터. 이런 점이 좀 약간 요즘 문제인 것 같다. 왜냐면 내가 이 컨텐츠를 왜 하려냐 하면은, 어저께 또, 오지게 봉인인데 또 무엔터가 뭐 어쩌니 저쩌니 이렇게 해가지고 또, 오지게 싸우고 있더만. 또 오지게 또 이렇게 싸우고 있더만. 야, 너가 문제다, 너가 문제다라고 하는데 나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개인적으로 말하는 거야,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이제 말을 하는 거야. 아니, 근데 나도 그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 예. 근데 요즘에 또 슬쩍슬쩍 이제 민국 형님이 복귀하려는 그런 낌새가 보이는데 일단 뭐 복귀하면은 상관이 없거든요. 복귀하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게 되면은 무엔터 몇 명이 9명 돼요. 예. 아니, 그러면은, 무엔터 멤버가 9명이 돼요. 그러면, 잠시만, 보자. 지금, 9명이, 이건 미친 거예요, 진짜로. 보세요, 여러분들. 준이 형. 민국이 형이 안 왔다고 칠게. 준이 형. 그 다음에, 저기 어디야. 흥민이, 기뉴다, 은호, 오메, 거포 형님. 6명이지.
여섯 명에서 만약에 저기 그 뭐야 민국이 형님 오면 일곱 명이지. 와 이러면 진짜 여러분들 그래 진짜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그래 아이스왕까지 여덟 명이잖아. 그러면 진짜 한 명만 더 끼게 되면 만약에 한 명만 더 끼게 된다. 그럼 이거 완전 진짜 소녀시대예요 소녀시대 여러분들. 아니 이거 진짜 소녀시대 소녀시대. 아니 여러분들 옛날에 혹시 제가 그 들었습니까? 뭐 무엔터를 좀 약간 1군 2군으로 나누겠다 그냥 장난삼아 그렇게 했었는데 이 새끼 또 갑질하네 뭐네 하네 이렇게 하면서 또 갑질 존나 하네 막 이런 소리 들어가지고 나 스트레스 받아 그냥 이제 해버렸거든. 와 근데 이게 8명이면 와 이거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좀 약간 유닛 활동을 좀 많이 해야 돼. 유닛 활동을 아니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이제 비글즈가 정말 좋은 게 철구형 아니더라도 그 뭐야 나머지 4명에서 컨텐츠 좀 많이 하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둘이서 만나가지고 뭐 컨텐츠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셋이서 만나서 뭐 컨텐츠를 한다든지 뭐 그렇게 하는데 아니 여러분들 비교가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게 좋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 진짜로 그렇게 해가지고 아니 그래서 내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내가 봤을 때는 나의 진행을 기우다님이 이게 중심 잡아가지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 여러분들. 그래서 다음 주 일요일 날 10월달 중에 10월달 중에 한번 무엔터 나 빼고 컨텐츠 짜가지고 한번 해보는 거 어때 형님들? 나 빼고 어때 형님들? 존만 가게. 아니 근데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게 아니라 봐봐 내 말 들어봐. 솔직히 말해서 무엔터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뭐 나 빼고 누구 있느냐 뭐 이런 소리 진짜 많이 해봤잖아 여러분들. 뭔 말인지 알지? 나 빼고 누구 있어? 나 빼고 누구 있어? 이런 말 진짜 많이 듣잖아. 맞잖아. 다른 사람들이 봤을 다른 BJ들이 봤을 때는 그냥 자기들만의 리그다. 자기들만의 리그다. 이렇게 하잖아. 맞잖아. 이건 맞는 말이잖아 여러분들. 그래서 봉휴일날 나 빼고 컨텐츠를 한번 해보는 거야. 다 같이 모여가지고 진짜로 봉휴일날 컨텐츠를 한번 다 같이 만들어 보는 거지. 그래가지고 컨텐츠를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는 거지.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이제 나한테 좀 약간 의존도가 높았던 거를 이제 다른 멤버들도 이제 같이 하면서 그렇게 하면은 진짜 어떨 것 같습니까 형님들? 진짜로 니는 첫 얼굴하고 하는데 아니 무엔터가 여러분들 진짜 좋은 게 내가 방종하면은 원래 이제 무엔터 이제 방 이제 하고 있는 사람들 방에 가가지고 이제 팬분들이 가서 뭐 이제 다 같이 이제 다시 보고 막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내 방종하면은 무엔터 방으로 잘 안 가더라고. 진짜로 무엔터 방으로 좀 잘 안 가. 그래서 나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으니까 이제 솔직히 말해서 나머지 이제 사람들끼리 한번 해보면은 아마 재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디 갔어? 아 우리 또 봄바 바람이 또 백국에 이 새끼 뭐야 이 새끼 이거. 아 우리 또 조카 아 조카라 아 아니 아니 아 죄송합니다. 아니 그게 아니 이 새끼가 조카라고 했어요. 아니 그래가지고 조카 바람님이 아니라 아니 얘가 조카라고 했어요. 예. 네. 아니 발언이 죄송합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얘가 조카라고 했어. 아니 진짜로 아니 이 철구가 아니 족구가 갑자기 저보고 족구 면상치워 이러길래 뭐야 아 갑자기 잘못 나왔어요. 아 죄송합니다 발언님. 아 백국에 감사합니다. 예 존나 웃기다 정신새끼. 아니 그러니까 아니 백국에 감사합니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 동방이 정말 죄송합니다. 아 600일요? 600일? 잠시만요. 아 600일 추경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가 또 아니 근데 동빠님이 600일이 나가셨어요 방송을? 아니 600일이 나가셨어요? 어? 뭐야 나랑 비슷하게 하신 거 아닌가? 아닌가? 엄청 오래 하셨네. 아니 바람님 그러면은 저기 어디야 그 메일 주소 저 그 뭐 무비라든지 삼특이한테 알려주세요. 예 그거 제가 찍어서 보내드릴게요. 예 제가 찍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래가지고 내가 봤을 때는 이제 그 아니면 이렇게 해도 돼. 지금 족구 소환권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예. 족구 소환권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족구 소환권 하나 불러가지고 한번 불러가지고 우리 무엔터 멤버들 참교육 들어가는 것도 좀 괜찮은 것 같고. 족구 소환권이 하나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 뭐야 기뉴다나 이제 흥민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족구 형님이랑 방송 한번 같이 해가지고 족구 형님이 방송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봤을 거 아니야. 족구 강사 괜찮은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나 빼고 진짜로 나 빼고 족구 강사. 족구 강사 이렇게 해가지고 뭐 진짜 방송은 좀 이렇게 하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면 진짜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족구 강사. 일단은 뭐 그거는 한번 생각해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그거 한번 생각해보고. 근데 또 이제 철박이 형님들이 뭐라 하신다고 하는데, 아 근데 뭐라 안 하실 거예요. 왜냐면 내가 그 소환권 딴 거잖아. 소환권 딴 거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아니 그리고 여러분들 이게 뭐 채팅 때문에 멘탈 나간다, 채팅 때문에 멘탈 나간다 이러는데, 솔직히 말해서 채팅 때문에 멘탈 나가는 그런 멘탈이었으면 무엔터 들어왔으면 안 됐습니다. 왜냐면 이게 중요한 거는 무엔터가 내가 봤을 때는 채팅 제일 빡센 거 같거든요. 예. 좀 약간 진짜로 채팅이 제일 빡센 거 같은데 채팅으로 멘탈 나오고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철박이 형님들이 와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극딜하고 이래가지고 멘탈 나오고 막 그러면 안 돼. 솔직히 말해서. 그래, 나는 이제 나도 나갈 때 많지. 나도 내 채팅창 보고 이제 나갈 때 많지. 좀 약간 그거는 이제 어쩔 수 없지. 나도 내 자신이 이제 내 팬분들을 컨트롤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긴 하죠. 근데 이거는 뭐. 그래서 제가 그 비글즈 보면은 이제 뭐 비글즈 데이라 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자기가 내놓은 컨텐츠로 갖다가 이렇게 하더라고. 그거 보면은 굉장히 좋더라고. 아니 근데 우리는 만약에 뭐 무엔터 데이라고 해봤자 만약에 이제 흥민이가 컨텐츠 짜라 해놓으면 다 같이 오버워치 하고 어? 그 다음에 또 기뉴다가 또 하면 또다 같이 또뭐 오버워치 할거 아니야. 어? 아니 안 그렇냐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그냥 나 빼고 그냥 이제 컨텐츠 하는 사람이 아예 없기 때문에 그냥 이제 나 말고 이제 자기들끼리 한번 해보라는 거지. 내가 그 뭐야 저기 봉유일날. 아니 여러분들 이게 진짜 무엔터가 좀 약간 좀 상승하려면은 나만 컨텐츠에서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좀 같이 이렇게 컨텐츠 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제가 한번 진짜로 그 단톡방에다가 여러분들 그 일정 잡아가지고 한번 해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철판 가자 철판 가자라고 하시는데 야하나 진짜. 팡이 철구형한테 아무 말도 못해요, 여러분들. 예? 아니 팡이가 지금 감전동에 있으면 이제 좀 약간 뭐 텐션 올라가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팡이 철구형한테 아무 말도 못해요. 그때 공식 방송 나왔을 때 팡이 진짜 뒤에서 이렇게 숙녀처럼 계속 이렇게 있는 거 보고 소름 돋아가지고 진짜. 진짜 아니 팡이는 저기 어디야 아무 말도 못해요, 여러분들. 진짜로 내기할래라고 하는데 아니 걔가 좀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편한 사람들끼리 있으면 방송 잘하는데 안 편한 사람 있으면 말을 아예 안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좀 약간 그런 게 있더라고. 일단은 그거 진짜 한번 추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여러분들 진짜 그거 하면 안 돼? 채팅창 물타기로다가 뭐 진짜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 노잼. 노잼 막 이악 물고 노잼 치는 새끼들 있잖아. 그렇게 해선 절대 안 돼. 그냥 이제 컨텐츠 진행하면은 그냥 잘했다고 해줘. 그냥 계속 잘했다고 이제 해주다가 끝나고 나서 피드백을 해. 끝나고 나서 알겠지? 그렇게 해야 돼. 아니 왜냐면 이제 그 뭐야 기우장님이 만약에 이제 그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멤버들이 이제 같이 이렇게 방송을 한다. 그렇게 되면은 내가 봤을 때는 기누다 형님이 멘탈이 나가면은 그거 완전 헬파티 나거든요. 근데 기누다 그 형님이 멘탈이 좋은 편이 아니에요. 누가 이제 채팅창에서 뭐 기누다 버려 하면은 이제 슬그머니 슬쩍 와가지고 앞으로 와가지고 뱀눈 뜨면서 아 갈치 눈 뜨면서 이렇게 강퇴시킨단 말이에요. 에?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한 명씩 강퇴시켜 알지? 갑자기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다 같이 방송하고 있으면 갈치는 이렇게 살짝 뜨면서 뭐 아무 일도 없었다는데 이렇게 강제 퇴장을 시켜. 갈치는 뜨고. 그렇기 때문에 채팅창 너무 이렇게 헬파티로 만들면은 이제 기우대왕님이 갑자기 진행하다가 진행 접어치우고 존나 시청자들이랑 싸운다. 그럼 완전 개 헬파티 되는 거지. 뭐라고요? 잠시만요. 끝나고 할 거면 녹화를 해서 방송을 해야지 실시간 반응 보는 게 아프리카의 TV 묘미인데 그걸 지 마음대로 하라고 하네. 아니 그니까 내 말은 그냥 이제 너무 이제 죽어라 노잼 치지만 말라 이 말이야. 내가 그 말이야. 아 뭐 채팅 치는 거는 뭐 자유자재로 칠 수 있지 당연히. 야 근데 은호는 멘탈이 방송을 했을 때는 좋아 보이는데 걔도 또 어떻게 보면은 항상 하는 말이 나한테 하는 말이 부담감 때문에 못 키겠다. 부담감 때문에 못 키겠다라는 말을 항상 하거든요. 그래서 아니 무슨 소리 하느냐. 네가 뭐 부담감이 왜 있을 필요가 뭐 있냐고. 그냥 방송 켜서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방송할 컨텐츠가 없어서 부담감 때문에 못 키겠다 하더라고. 근데 그거는 흥민이도 느꼈어. 근데 내가 느꼈는데 그건 핑계예요. 그 새끼 흥민이는 안 될 새끼인 게 그 새끼는 뭐 부담감 때문에 못 키겠다 부담감 때문에 못 키겠다라고 그때 존나 연병을 떨었을 때 격일로 방송했을 때 아니 그러면 부담감 때문에 못 키면 그 하루 안 키는다고 컨텐츠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 새끼는 그 아프리카만 그냥 주구장창 쳐보고 있어요. 예. 아니 그러니까 이런 그 뭐야 부담감 뭐 때문에 못 키겠다 뭐 때문에 못 키겠다는 철구역만 걸릴 수 있는 병이거든요 여러분들. 예? 아니 진짜로? 이거는 뭐 때문에 못 끼겠다, 뭐 때문에 못 끼겠다. 이거는 진짜 철구형만 보면, 철구형만 걸릴 수 있는 병이에요, 진짜. 예, 족구병이에요, 이건 족구병. 족구병인데, 근데 이제 흥민이나 뭐 은호가 걸렸다고 하니까 내 입장에서는 그냥,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진짜로. 너나 잘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흥민이나 은호한테는 이렇게 충고해줄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예? 여러분들도 맨날 저보고 맨날 너나 잘해 너나 잘하라고 하지 마세요. 무엔터 중에서 내가 제일 잘하니까요 여러분들. 예? 아니 무엔터 사원들한테 당연히 이 정도쯤은 말할 수 있는 거지 뭐 너나 잘해 너나 잘하라고 하십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는 예, 무엔터가 이제 좀 약간 더 클러면은 좀 더 컨텐츠를 좀 많이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저는 저기 흥민이가 했던 이제 하고 있는 원룡 시키 굉장히 좋게 생각하거든요. 예, 그런 것처럼 일주일에 뭐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두세 번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만의 이제 컨텐츠를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하면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예. 원료 음식회 이런 거 좀 괜찮잖아요, 여러분들. 예. 그리고 이번에 그 상금 딴 거 있잖아요. 그거 합쳐가지고 카메라 살려고 했는데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제 돈으로 300만원 내고 살려고요. 예. 야, 돈이 없다! 팩트로 조져줄까? 야, 흑마매들아, 팩트로 조져줘. 돈이 없다? 내가 하나 말해줄게. 내 모든 컨텐츠 할 때 내가 돈 다 내. 그건 당연한 거야. 내 컨텐츠 내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은 개인 컨텐츠 할 때 돈이 없다 돈이 없다 돈 빌려달라 돈 빌려달라 말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 별풍 계산기로 조져줄까요 여러분들? 예? 와 별풍 계산기로 조져줄게요 진짜. 야 진짜 돈이 없어서 컨텐츠 못한다 이건 진짜 개소리야 진짜로 말도 안 되는 거야 진짜 핑계야 그거는 말도 안 되는 핑계 되고 있어. 그럼 나는 어떻게 했는데 나 돈 잘 안 벌었을 때 봐봐라 저기 별풍 별풍이라고 치면 되냐? 그거 별풍 계산기 들어가도 돼요 여러분들? 이거 방송에서 보여줘도 되는 거예요. 근데 나 이거 처음 보여주는 것 같은데 보여줘도 돼요? 아 그래요? 아 안 돼요?
아 그래요? 아 그러면 그 뭐야 아 진짜? 안 돼? 아 안 된대 안 된대 안 된대 안 된대 안 된대 아니 얘들아 뭐 누구가 맨날 봤어 누구가 맨날 봤어 이러는데 저 스타방은 진짜 나도 존나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저기는 시국을 안 당해요 여러분들 근데 깜짝 놀란 게 어 스타방은 뭘 해도 신고를 안 당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신고돼요 예 그러면 아 이제 다른 사람 거 안 봐도 돼 흥민이 거만 보면 되잖아 아 우리 무에터 멤버들만 보면 되잖아 그럼 되잖아 어 상관없잖아 그거는 무에터 멤버들만 보면 되잖아 어 보자 자, 9월달 한 달입니다. 예. 9월달 한 달인데, 자, 보십시오. 자, 총 별풍선 6만 5천 개로 잡을게요. 6만 5천 개면 얼마입니까, 여러분들? 예. 6만 5천 개면 얼마야? 500인. 아, 우리 바람님! 아, 우리 바람님! 아, 바람이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오늘 바람이 또 600개, 아, 너무 감사드리고요. 바람이 600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야, 근데 내가 하나 말할게. 야, 유튜브 값도 있잖아라고 하는데, 그거는 여러분들 에바예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흥민이 유튜브 좀 많이 구독해주세요. 흥민이 유튜브 저번 달 1,500원 나왔대요, 여러분들. 예. 1,500원 남았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도 있잖아라는 생각은 좀 버려주세요. 그리고 스폰도 있잖아라는 생각도 좀 버려주세요, 여러분들. 진짜. 스폰 그 금액 들으면 여러분들 깜짝 놀랄걸요, 진짜로. 예? 그 왜 하냐 이 생각 이 말 굉장히 많이 하실걸요 어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리고 MU 망했어요 여러분들 MU 망했어요 어 자 이렇구요 그 다음에 또 저기 어디야 누구 있냐 또 누구 있어 기뉴다스 와 근데 이 형님은 열심히 하니까 근데 진짜 받을만해 어. 와 기뉴다스 와 클라스 오직이 됐네 와 아니 근데 기뉴다스는 근데 이 빈 버는 거에 해가지고 장비 투자 존나 많이 하는 것 같아 근데 그 장비 투자만 하지 말고 컨텐츠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 이게 기뉴다스 야 말도 안 되는 거야 진짜 흥민이가 제일 적게 받았는데 돈 없어서 컨텐츠 못하는 건 핑계다 진짜로 어? 인정하냐? 이거 보여주면은 좀 그럴 것 같은데? 그냥 너희들이 검색해서 봐. 보여주라고? 아, 나도 보여줄게. 그럼 됐지? 어. 23만 개. 어. 23만 개. 그 다음에 또 저기 어디야? 내가, 내 거 9월달이에요. 9월달 한 달이에요, 여러분들. 예. 9월달 한 달. 자. 야, 그렇게 치면 돈 없다 하면은 나 28만개 나 5만개 차이나네 9월달 어 5만개 차이나네 그렇게 치면 돈 없다 소리가 말이 안된다니까 어 나는 그러면 난 진짜 존나 많이 쓴거야 진짜 말도 안되게 어 그래 진짜 아니 근데 여러분들 내가 뭐 돈을 다 쓴다 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막 빡치고 그런건 단 하나도 없어요 단 하나도 없는데 이제 무엔터 컨텐츠 할 때 당연히 내가 돈 다 쓰는 건 내가 맞죠 예 맞는데 이제 각자 이제 컨텐츠 할 때 돈 없다고 핑계 대는 거는 진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말이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거예요 진짜 예 진짜 근데 흥민이는 좀 그럴 수 있어요 흥민이는 어 진짜로 흥민이는 좀 약간 그럴 수 있는데 근데 솔직하게 말해서 걔가 잘 터지는 컨텐츠를 안 해요. 왜냐? 걔는 방송 켜서 하는 게 다 게임이니까, 게임할 때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 잘 안 터지는 거 알죠? 어. 여러분들. 진짜 게임할 때는 좀 잘 안 터져요. 예를 들어가지고 뭐, 오버워치나 아크 하잖아요? 나도 오버워치 했을 때 진짜 안 터지는데, 내가 바람했을 때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어. 진짜 안 터져요, 진짜 게임은.
그렇기 때문에 뭐 일단은 뭐 내 기준으로 말해서 일단 멤버들이 좀 약간 기분 상해할 수도 있는데 다 같이 이제 좀 컨텐츠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로. 많이 할 거예요. 근데 기우다 형님은 저기 저런 거예요. 왜 내가 이 말을 하냐면 아 우리 또 하데스님께서 또 하데스님 또 100개 선물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하데스님 또 100개 감사드리고요. 아니 내가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그 말이야. 이제 무엔터가 모든 잘못은 이제 김봉준이다. 모든 잘못 아 우리 또 신이 난다 형님께서 343개 하우 우리 또 신이 난다 형님 343개 감사드립니다. 너무 이렇게 열을 토해서 말했나요? 아 죄송합니다. 아 우리 또 아 정말 감사드리고요. 예 아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또 신이 난다니 333개 너무 감사하고요. 그러니까 내 말은 이거지. 깔려고 아 우리 또 사랑 한 번이 또 백국에 왜 아 우리 또 사랑 한 번이 또 백국에 감사드립니다. 예. 야 흥민이 좀 그만 불러라고 하는데 와, 그것 때문에 이제 저기 어디야 많이 못 버는 거다.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해요. 예, 진짜로. 솔직히 말해서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해요. 제가 흥민이를 너무 많이 불러서 뭐야 컴퓨터 꺼졌어? 어우씨 놀래라. 씨 채팅이 없길래 내 말 귀담아 듣고 있었구나. 아씨 아 놀래라. 아씨 어 나 컴퓨터 꺼진 줄 알았어요. 예. 아니 근데 그 말도 맞긴 해요. 그 말도 맞기는 맞는 말이긴 한데. 흥민이는 너무 아쉬운 게 진짜 야 이 새끼 방송 잘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게임만 하는지 모르겠어. 좀 밖에 좀 쳐나가고 이렇게 야외 방송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나 진짜 뭐랄라 하네. 아 근데 이제 기우다 형님 같은 경우에는 오버워치나 아니면 뭐 다른 게임 하면서 야외 방송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 난 기우다 형님 야외 방송 존나 재밌던데. 몰랄라 하네요. 너도 좀 쳐나가라고요? 저는 많이 하는데요. 아니 그리고 흥민이나 뭐 이제 뭐 다른 BJ들은 무엔터라는 이제 좀 약간 그걸 등에 지고 합동 방송 많이 하는 것도 괜찮은데. 진짜로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까? 야 너부터 잘해 너부터 잘해라는 그런 말 하지 말라니까. 좀, 나 진짜. 좀 약간 그, 뭐지, 흥민이는 뭐, 여캠이라든지 뭐, 이렇게 합동방송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또 다른 사람들이랑 막 합동방송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진짜 좀 잘 될 것 같아요. 다 잘 돼서, 잘 되라고 하는 말이기 때문에, 예.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로. 예, 이제 슬슬 이제 피파 17 팀이나 맞추자라고 하는데, 오케이, 오케이. 좀 이따 피파 17 팀 맞출 거예요. 그래, 진짜 좀 다 잘 됐으면 좋겠어. 정말로다가. 아니, 왜냐면 내가 왜 이 말을 하냐면은, 그, 뭐야, 방송국 보니까 또 무엔터 뭐, 누구 빼라 또 신입들은 왜 이렇게 무랄라 하냐, 막 이렇게 또, 한 1페이지부터 또 몇 페이지 또 도배되어 있길래, 아, 그거 보고 또, 그 무엔터 또 스트레스 엄청 받아왔거든. 진짜로. 스트레스 엄청 받아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글들이 너무 많아. 아니 근데 그런 놈들은 없애야. 나는 안 없애. 난 블랙 안 넣어. 나도 뭐 저기 어디야 막 글 쓰는 애들 막 블랙 넣고 그러는 애들 없어요. 엄마 아 우리 원숭이 봉준님 100개 아이고 우리 원숭이 봉준님 100개 감사드립니다. 원숭이 봉준이 형님도 100개 감사드리고요. 잠시만요 키표 드리겠습니다. 100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아 또 1호사님 또 100개 감사드려요. 여러분들 이거 진짜 현재 이제 그만하고 딱 팀을 딱 진짜 한번 맞춰봅시다. 여러분들 예 진짜 팀을 한번 맞춰봐. 잠시만 피파